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달링어 TV 오늘은 뉴욕 타임즈 Monday, February 4th, 2019, 2월 4일 월요일자 뉴욕 타임스일면머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Washington Trump won't commit to making Mueller report public. 트럼프는 여기 won't는 의지 고집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 commit to는 몸에 대해 언질을 주다는 말입니다. 몸에 대해 확답을 주다는 말인데 언질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어디에 대해? 여기 투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부정사의 투가 아닙니다. 뭐뭐에 대해? 이렇게 이 투가 대체로 뭐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번역을 해서 뭐뭐 에로 번역이 되면 이것은 전치사로 보시면 되고 그 뒤에는 부정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명사나 다른 명사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동명사가 나왔죠. making m a l l e report public 자, m a l l r 보고서를 make public 하면 이것은 공개하다는 말 자, m a l l r 보고서를 공개하다. 공개하는 데 대해 확답을 주기를 거부했다. 확답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는 In 인터뷰한 CBS, CBS에서의 인터뷰에서 CBS는 미국 방송국입니다. 아, 유명한 그 삼대 방송국 중 하나입니다. President Trump would not say whether he would push to release the results of the inquiry by the special counsel Robert S. Mueller III. 트럼프 대통령은 못나서 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고집입니다.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whether 과연 그가 뭐 하려고 할지 추진할지 r 리 l e 는 공개하답니다. 이게 뭐 사람을 풀어주다 석방하다는 말도 있고 여기서 어떤 소식을 풀어주다 즉 공개하다는 말이 수사의 결과 누가 한 수사 by the special counsel 특별검사 브레 S. 몰러 3세가 한 수사의 결과를 공개할지 말지 whether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 답변을 회피했다 He was called to use military force against Venezuela, an option. 자, 그는 또한 call A, B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는 말, 오형식 문장. The use of military force 하면 은 무력 사용, 군사력 사용. Venezuela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하나의 option이다 라고 불렀죠. 자, option 하면 이것은 선택상, 사 이것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 엔 인디케이트 인디케이터는 원래 방향을 가리키다. 인디케이터 하면 우리 그이 자동차의 그 저기 깜빡이 우리 우리 말로 써 깜빡이 라하죠 지시등 방향지시등 예, 지시하다 가리키다 이런 말인데 예, 여기서는 뭐 그냥 이제 예, 암시하다 뭐 말하다 이런 말까지 됩니다. 말하다로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Then he would like to keep troops in Iraq. 이라크에서는 예, 군대를 미군을 계속 유지하답니다. 키흐번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뭐하기 위해 두 키흐번은 키흐번하에 원하면 움모이드 감시하다는 말입니다. 눈을 계속 유지하다니까 이란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라크에는 군대를 계속 주둔 시키고 싶다라고 에, 말했다. 자 다음 기사.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플랜하면 여기서는 법아닙니다 어, 증가시킬 소 시큐리티 베네핏, 사회 보장 혜택을 증가시키고 앤 살벌하면 이것은 살화하면이 풀다 해결하다. 그러니까 어,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능력이죠. 자, 사회 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능력이 있어야 되죠. 뭐 세금을 더걷어야 되죠. 그런 걸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회 보장 혜택도 느리고 세금도 느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Uh, more than 200 members of Congress are supporting a bill that would increase payroll taxes to show f o l security and increase benefits for retirees. 200명, 예,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r 스포링 지지하고 있다 어빌이라는 법안을 플랜 같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관사를 안 쓰죠. 빼버립니다. 이 제목은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길면 이 들어가지도 못, 뭐 왜냐. 글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제목이란 것은. 이런 것은 글씨가 작지만 저는 뭐 지금 비슷합니다만은. A bill that would increase payroll taxes. payroll tax 하면 이것은 이제 급여 관련 세금이죠. 소위 봉급자들의 그런, 에, 내는 그런 세금을 말합니다. 자, 그런 급여 관련 세금을 인상시키고 뭐 하기 위해? 인상시는 그런 법안인데, 쇼 하면 이것은 버팀목입니다, 원래 버팀목. 샥, 더받치는 버팀목인데, 쇼업 하면 은 더받치다, 지탱하다, 이런 말. 사회보장을 더받치고 또, 더받치기 위하여 또, 이 benefits for retirees, 은퇴자들을 위한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 결국은 봉급자들의 세금을 올릴 그런 법안을 어, 200명 이상의 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주로 이제 민주당이 의원들이 많이 지지합니다만, 민주당은 대체로 이제 분배를 강조하는 편이고 공화당은 이제 어떤 그 경제 성장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진 않습니다. 뭐,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뭐 정권이 바뀌면 확확 바뀌어버리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누가 들어오건 그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약간씩 변하는 것이죠.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두 개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 때려버리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세금 내려고? 안 벌겠죠, 그러면요. 어, 기업인들도 그럼 다 그만둬버리겠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해버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에, 과연 이것의 그 중용, 어? 그이 골든 민 중용 과연 이 골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 적절한 그 균형점 이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 쪽은 지금 하원이 다수당을 지금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왕창으로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되나 공화당이 되나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자, 하여튼 다음 기사. The Federal Reserve didn't raise interest rates. 연방준비은행은 이번에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어, 이 공개시장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자율을 올릴지 말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걸 이제 1차 회담을, 1차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올리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예, so Mr. Trump wanted. 자, 트럼프가 원한 대로 이자를 오르지 않았습니다. But its reasoning is unlikely to please him. 그러나 그것의 이유, reason 하면 이것은 근거, 뭐 추론, 추리, 근거 이런 말인데 그 근거가 please him은 그를 이제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마음이 들다죠. 그의 마음이 들것 같지가 않다. Jerome H. Powell, the Fed chairman. Jerome H. Powell. 자,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어, 이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 1910, 이, 2017년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 이 자율을 엄청 올려가지고 트럼프하고 원수가 돼버렸죠 이게 어떤, 저는 이런 걸 꾸준하게 제가 한 79년도부터, 1979년도부터 대학 연랑인 때부터 가 이런 걸 계속 그 주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죠. 뭐 땅이 넓어서 천만 원만 딱 넓어도 그렇게 강대국 되지 못합니다. 딱 넓은 나라가 강대국이면 강대국 천지입니다, 지금. 물론 딱 넓으면 좋긴 좋지만은, 지금 미국의 이런 제도 자체가요, 이게 다른 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물론 뭐 유럽 쪽에 일본 나라들은, 그럴 수, 뭐 유럽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자기가 임명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딱 임명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미국을 위해 일하지, 자기의 임명권자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충성. 자기 임명권자가 뭐라고 해도요, 미국의 국익, 국익을 위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공무원들을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물론 나그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요. 거의 90%는 그렇게 그래서 특히 트럼프하고 이 대결이 많았습니다. 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반기를 든 사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걸 사퇴해 보는 사람도 많고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힘이죠. 뭐 후진국 같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이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고 임명권자의 절대 충성이죠. 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 물론,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게 사실은 이게 민, 그 민주주의의 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뭐, 제가 지금 현 정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먼 정권 다 그랬습니다. 현 정권 도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민주주의가 뭐, 그렇게 역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참 이게 부럽네요. 이게, 미국에. 예. 트럼프가 워낙 또라이 같이 해도요, 어, 지금 경제는 지금 굉장 하죠. 트럼, 트럼프가 다른 건다뭐 경제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아주, 이 사람 기억, 기업, 자신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건 잘하고 있죠. 미국 지금 50년 역사상 지금 최고의 경제를, 어, 최, 장기, 최장기 또 그, 어, 뭐야,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에,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됐지만은, 하여튼, 저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에,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원수라고 불러도 굳하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금 나빠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이자율 인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보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지금요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좋다 이게 이자율을 계속 올리면 이게 꺾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이 사람은 이미 미국 경제가 지금 약간 지금 그. 어? 퇴조 기미가 보인다. 어? 그래서 지금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퇴조 기미를 보이는 이유가요. 트럼프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보시죠. 자. 에, the Fed was holding, 폴딩 하면 이것은 중지하다. 그 이자율 인상을 중지한다는 말. not because but because y not 이것 때문에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 it embraced Mr. Trump's argument. 어, 이 트럼프의 주장을, Embrace는 원래 포용하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주장을 수용하다, 승낙하다 어, 이런 말입니다. 그걸 수용해서가 아니라 어떤 주장입니까? The argument that 하면 뭐라는 주장입니다. The economy was in Roddy Hells. 경제가 아주, r o d y 는 이것은 red, 북단은 불단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혈색이 좋은 불구스란 이런 말로 아주 건강한 표시입니다. 자, 경제가 아주 건강해서가 아니고, 물론 실제로 지금 미국 아직까지 경제는 끝내줍니다. 지금 1월 달에도 이미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했죠. 정부 셧다운, 정부 업무 중단을 하는 와중에서도 일자리가 그렇게 일반 기업체에서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졸업 파월의 근거가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not because but 이것 때문에 이자율 인상을 중단한다면 expansion face growing threat expansion 미국의 경제 성장을 말합니다 확장 성장 어, growing threat 하면 이것은 점차 증가하는 위협입니다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i n c l 뭘 포함하여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from the impact of Mr. Trump's own policies 트럼프 자신의 정책의 충격 i m 트는팍 때리답니다 팍 i m p a c 안으로 팍 때리다 해래서 예, 이저 영향 충격이죠. 충격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향을 포함하여 그런 위협을 포함하여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인상을 정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Among these 자, 이러한 위협 가운데는 Mr. Powell list list is list에 올리다 그러니까 <laughs> 뭡니까 그걸 지적하다 들다 이런 말.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걸 들었고 또 도리스코버는 또 또한번 셧다운 또한 번의 그러니까 2월 15일 되면 또 정부가 셧다운 될지 모릅니다. 2월 15일까지 일부 정부의 예산안이 지금 집행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은 물론 의회야 뭐 계속 그 예산을 올리겠지만 트럼프가 거의 비토를 해버리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일부 연방 업무가 또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이미 한달 이상 그 셧다운을 해서 충격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갔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 간 것은 사실인데 또 한번 그런 충격이 오면 은 이번에는 내상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에, 상당히 더 할지 모르고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 세계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사이클 자체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길지 몰라서 지금 정단한다 이런 말이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사실은 중,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뭐, 트럼프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예. 일종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인데, 중국이 나오는 사을라에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중국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러시아는 좋아하고 중국은 싫어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부터 뭐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미국의 패권 전쟁 등등 해서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자 인상을 종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설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